깔끔하네. 그러니까 근데 깔끔하네. 저희 가게 손님들이 그말 제일 많이 해요. 음식이 깔끔해. 깔끔하다.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부대낌이 없어요.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음식이 깔끔하다고. 닭볶음탕 진짜 맛있어요. 제 성격 같습니다. 깔끔함. 잠깐만. 아니, 이거 보고 사람들이 다 또라이 아니야? 물으는 거 아니죠? 넘치는 자신감. 빙빠라 빙빵 쿵뽕뽕. 빙빠라 빙빵 쿵뽕뽕. 아니야. 안녕하세요, 한티입니다. 오늘 가는 식당 역시 저희 동네에 있거든요, 화정동에. 문을 굉장히 일찍 열거든요, 식당이. 아침 백반이라고 메뉴에 따로 있어요. 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도 파는가? 아, 지금은 아침 아닙니다. 다른 거 먹을 거예요. 오늘 갈 식당입니다. 화정동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나오는 내가 백반집. 여기서 제가 먹을 음식은요, 이겁니다. 통마늘 한 가득, 영양 만점, 반 마리가 통으로, 닭곰탕. 아니, 여쭤볼게요. 네. 여기 구조가 봤대죠? 원래 여기 주방이었는데. 아, 잘 모르세요. 요즘은 그러면 아침 백반은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아침에 7시에 문 열어요. 와! 아, 제가 예전에 한 8시에 와서도 아침 백반 5,000원짜리 먹었었거든요. 아, 그때는 이제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 음식을 잘해서 제가 길 건너 살거든요. 아, 하는데 식당 하나 생긴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가니까 백반이 5,000원 하는데 네네네 그때 간단하게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그렇죠. 근데 맞아 파주인데 네. 보통은 백반집 가면 큰 통에 국을 이렇게 떠주는데 그게 아니라 갈 때마다 국이든 찌개든 새롭게 끓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 이렇게 근데 그게 5,000원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침에 7시에 문을 여는데 아침 백반은 없다. 그냥 일반 백반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메뉴가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 아, 예, 좀 다양해졌죠. 뼈다귀 백반도 생기고, 예, 예, 예. 고등어 백반도 생기고. 아, 제가 외국에 좀 오래 계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원래 어머니하고 두 분 장사하시지 않았었어요? 아니요, 제가 원래 사장인데. 아, 그래요? 아니, 젊으신데 사장님이세요? 네. 아, 대단하다. 잠깐만. 나왔습니다. 와, 진짜 빨리 나와. 오. 맛있게 드세요. 그럼 이 집이 근처세요? 아침 7시 문을 낸다. 아, 저 화순 살아요. 아, 화순 사세요? 네. 아, 저 고향은 대구예요. 아, 저도 대구예요. 대구 어디요? 저 대구 서구 비산동. 나는 그 동구 효목도. 아, 그러시구나. 나 대구 화태역으로 태어났어요. 아, 그래요? 아, 반갑네. 반갑네. 아, 진짜 반갑네. 그럼 시집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어쩌다 보니 여기 있어요. 그래요? 4월에 결혼해요. 아, 올해. 네네. 4월에 축하합니다. 아, 네. 저기, 방금 나오시겠어요? 아, 이거 얼굴이. 얼굴이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백반 사장님이래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제가 반갑습니다. 예전에 해외여행 가기 전에 이 식당 아침밥 먹으러 가서 왔었어요. 아침에 7시 문이에요. 진짜로. 지금도 아침 7시부터 문이야.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몇 시까지예요, 그 저녁 8시 반이요. 8시 반. 좀 네. 일찍 마치네. 네네. 아침 일찍 나와야 하니까요. 반갑습니다. 아, 네네. 오, 대구분이야. 어, 그러니까요. 반갑네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는 구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먹으라고, 이걸? 닭살을 발라서. 예, 예. 김치에 싸서 드시면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김치.
진짜 맛있어요. 직접 담근 거예요. 전라도 김치. 그럼 다 혼자 하시죠? 네. 아. 제가 직접 합니다. 맛있죠? 예. 진짜 다 밥만 해요. 기억도 안 돼. 밥 마무리 해보려고. 자, 밥을 찢어서 김치에 싸먹으라는데. 자, 그냥 먹어. 음식들 진짜 잘해요, 이제. 와, 미역 무친 거 봐. 진짜 통마늘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뭘 받아. 아. 마늘 계속 나와. 근데 이거 어떻게 8,000원이지? 닭이 진짜 큰 게 반말이야, 그런데. 무채가 맛있네. 아, 이제 꼭 한번 와보세요. 닭곰탕입니다. 닭곰탕 8,000원이요. 지금 닭을 찢었습니다. 닭을 찢고요. 와, 파 겁나 맛있다. 야, 이거 몸보신 제대로 되겠다. 김치에 이렇게 싸 먹으래요. 좀 맛있대. 닭다리를 뜯고 싶은데 여기를 잡고 싶거든요. 이게? 근데 뜯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 녀석만 좀 식혀놔야 됩니다. 요렇게 하면 쉽겠지? 김치 하나 얹습니다. 그리고 부채 얹습니다. 맛있다. 삼계탕보다 더 나아요. 반찬들을 더 얻어 먹으려고 밥에 슥슥 비벼서 물 클리어 하고 반찬 더 얻어 올게요. 음식 진짜 잘한다 이제. 김치 더 얻어왔어요. 무채랑 수다를 좀 많이 떨고 왔습니다. 놀라운 게 이 집이 7시에 문을 여는데 집이 그러면 이 근처시냐고 하니까 화성이 좋아서 화성에서 출퇴근을 한대요. 대구분인데 왜 광주까지 오게 됐는지 연유를 여쭤봤는데 한 10분 동안 얘기해줘서 사연이 길지만 정리가 안 돼. 익산 갔다가 또 전주 갔다가 여수 갔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뭐 광주 봉선동 왔다가 뭐 이렇게 정착하게 됐대. 어떻게? 맛있어. 꼭 한번 와보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백반도 매일 달라져요, 음식이. 그니까 입구에. 오늘 백반 메뉴랑 내일 백반 메뉴를 미리 적어놔요.
길지? 진짜 잘 어울리네. 이번엔 닭 날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소금 찍지 마시고요. 김치랑 무채랑 같이 드세요. 진짜 맛있어. 기본 짝꿍탕이 좀 슴슴하거든요. 근데 이런 먹으면 딱이에요. 아직까지 통마늘이 나와요. 아, 와, 닭이 엄청 큽니다. 아직까지 먹고 있어요. 이 양념 자체가 이 집 잡곱탕 닭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소금에 찍지 마시고 여기 대비 찍어요. 맛있어요. 후루 다 마셔버릴게요. 마저 마시고 가겠습니다. 진짜 잘 먹었네. 오랜만에 밥 다 먹고 가려고 하는데요, 언제 한번 술 한잔 해요? 언제 한번이 어디 있어. 나가다가 오늘 술 안 먹으려고 했는데 대낮부터. 계란말이 하러 가셨어. 흔히들 사람들이 언제 술 한잔 해요,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뭐 그만, 그런 뜻이에요. 먹을라 그러면 바로. 아니 근데 화면에 나와야 되잖아요. 제 얼굴이 올라와요. 화면에... 여기 나와. 아 그래요? 네.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출연 욕심 있으시네. 나오잖아요. 아, 근데 너무 가까이는 좀 제 얼굴이 너무 달덩이처럼 생겼잖아요. 브레이크 타임인데. 만 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동양 사람들을 만나면 재밌어요. 네. 특히 광주에서 지금 대구 비산동 사람 대구 서구 비산동 출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야 우연찮게 이게 같은 그거 아니에요? 브랜드 아니에요? 이거? 아 맞네요. 아, 같은 브랜드네요. 아, 제가 오늘 옷 선택을 잘했네요. 네. 이제 김치가 이제 끝내줘요. 제가 직접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놀래요. 대구 여자들 음식 잘 못하거든요. 인정? 인정? 맵고 짜고만 솔직히 진짜 못해. 근데 음식이 솜씨가 되게 있어. 저기 걔가 밑반찬을 잘 만들면요 모든 걸 다 잘해요. 인정?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와, 동네 오늘 술 친구 대단하겠네. 근데 화순 산다니까. 그러면 결혼하시는 부군도 광주분이세요? 네. 저 영상에 여성분들 간혹 한 번씩 출연하시는데 네. 정식으로 얼굴 노출한 분은 두 분이야. 제 엄마 대구 김경희 씨. 치과 의사 준비하는 유리. 그리고 나머지 몇 분 계시는데 음성만 출연 원하시고 이제 얼굴 노출은 꺼려 하시는데. 왜요?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모르겠어요. 사람들 봐서 딸이. 전 얼굴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와, 이 집 진정 올걸. 여러분 제가 지금 밤이었으면 한 잔 깠어요. 근데 지금 그럼 여기서 한 잔 까면 나중에 주무시는 거예요? 저희 오빠가 항상 기사를 해주시죠. 아, 네. 여기서 오빠라고 말한 거는? 네, 제 4월의 미래 신랑입니다. 허즈번. 네, my husband. my darling husband. 그냥 우리 대구말 합시다. 아, 편안하게. 경상도 분을 광주에서 만나. 혹은 광주 분인데 저보다 연배가 좀 어려. 그러면 술이 좀 되면 사투리 나와버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어, 맞아요. 나오는데 절대 이해 못하는 말이 있어요. 허무요. 응? 아, 허무예. 허무예.
어, 한무예. 왜 이게 이해가 안 가지? 딱 타적사인데 그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돼. 또 이거 언지예. What? 어, 언지예. 왜? 왜? 언지예다 왜? 어데이예. 이런 말들 이해를 못해. 아, 그래요? 뭐래요? 어, 하무예, 오데예, 우지예. 우리는 그냥 쓰시고. 왜? 자, 내 금식 말은 그대로 다시. 하무예, 아, 은지예, 어, 은제, 뭐,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우리는 알죠, 맥락상. 네. 그게 명사도 아니고요, 형사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해야 이거, 은지예, 이거는 아니라예, 이런 뜻이에요. 하무예. 어. 하무예, 하무예. 이게 동조의 말이죠. 어, 동조의, 아유, 하무예, 하무예. 맞제, 맞제. 이런 말. 응. 그럼요,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저 설명 잘하죠. 넘치는 자신감. 와이프는 술을 마시고, 남편은 열심히 운전하고. 이분 결혼식 전에 갈 것 같은데. 결혼식 어디서 해요? 저 바로 여기 미더스에서요. 아, 미더스? 반지기 사주신다, 반지기. 여러분, 이 얼굴이 그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러 오실래요? 이 순진무구한 얼굴이 샤랄라 이렇게 바뀔 거예요. 내가 숙제적으로 숨길 간다. 수련회는 어디 가세요? 아, 저 아직 결정 못했어요. 결정 못했어요? 추석에 갈 거라서. 아, 수련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아, 비행기가 겁나 비쌀 텐데. 특별히 추천하시는 데 있으신가요? 호주죠. 호주. 호주를 일단 추천하는데 여행 정보가 없어도 돼요. 근데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셔야 돼요. 아, 호주가. Can you speak English? 베트남 다낭 호이안 딱 그 두 도시. 차 타고 그 두 도시가 20분 거리거든요. 20분 거리인데 그 다낭이든 호이안이든 상관없어요. 거기 가서 절대 여행 정보 끊지 말고 아, 끊어줘야 되겠다. 언어가 안 되시면 안 돼요. 요즘 근데 번역기 잘 쓰는데요. 제 영상 보세요. 제가 베트남에서 한 달을 살았고요. 태국에 3개월 살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아, 혼자서요? 그러면? 근데 좀 위험하지 않아요? 혼자서 여행할 때?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더 위험한데. 기본적으로 근데 영어가 되시는 거죠? 아, 영어 잘 안 되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시니까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일본 갔다. 예, 일본 어디? 후쿠오카? 아니 오사카 갔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자가 돼요. 어느 정도 글을 읽잖아요. 아, 일본 정도는 내가 자유 여행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아라타 니혼고 되기마스카? 잠깐만. 일본 친구랑 사귄 적이 있어요. 아! 시집 갔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전에도 일본어를 좀 했어요. 한자도 아~ 좀 알고 하니까. 멋지시네요. 열면 열수록 박식함이, 와, 막상. 아니, 말을 함부로, 막 이 주둥이를 함부로 돌리면 안 되겠어, 내가. 그러니까 언어는 빨리빨리 배워야죠. 저는 그냥 1등 정도. 근데 일본어 한자가요, 한국이랑 달라요. 예를 들어, 나라국자 이렇게 쓰잖아요. 아, 달라요, 달라요. 나라국자 이렇게 쓰잖아요. 아, 네, 복잡하잖아요. 네, 네모 안에 막 네, 복잡한데, 네, 네. 얘들은 이걸 쓰면요, 글씨를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아, 이게 나라국자인지 아는데, 써보라 그러면 못 써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네모 안에 그냥 X 두 개 쳐봐요. 간자를 쓰죠. 예, 네, 약자, 네. 간자 써요. 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정자 쓰는데 우리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히나가나 가타카나는 정도만 알아도 여행하기 할만하죠. 지금 이 사장님하고 여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행 유튜브를 하시지 왜? 근데 원래 여행 유튜브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작년 3월에 이제 귀국을 해서 조지아라고 하는 동유럽을 바로 나가려고 했어요. 거기는 한국인은 365일 1년 무비자예요. 거기도 한류가 장난 아니거든요. 한류입니다. BTS.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유튜브 정책이 작년 7월에 크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구독자 1000명이 파트너 계약, 동업 계약 맺는 기준이었는데 500명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3월이었으니까 유튜브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500명을 찍겠더라고요, 곧. 그래서 생각이 많았죠. 내가 출국했다가 1년짜리 조지아 삶을 살다가 유튜브 파트너 계약 맺으려면 들어와야 돼요.
Why? 왜 들어와야 되냐? 인터넷은 안 돼요. 이게 실존하는 인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으로 우편물이 나와요. 아. 유튜브 본사에서. 네, 그 계약 때문에 그러면은?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게. 그 우편물 기다리고, 뭐, 핀번호 6자리 달라고 하는,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기다리면 뭐해? 어차피 하루에 밥은 먹는데, 밥 먹은 거 촬영해서 올려봤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더라고. 아, 근데 대화를 듣다 보니까, 아니,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먹방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유는, 아, 유튜브가 잡아줬네요. 그래서 저희의 인연이 이렇게. 근데 저는 이 집이 뜰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개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제가 아침만 먹으러 왔어요. 저희 식당에 와서 사람들이 세 번 놀래요. 첫 번째는 미모. 제가 사장인 거에 놀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모든 음식을 제가 다 한다는 거에 또 놀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모에 놀래요. 대구 사람이라는 게 놀래요. 네, 대구 사람인 거에 놀래요. 나랑 비슷하네. 확실히 그 지역에 특유의 성격들이 있어. 딱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인 것 같은 그 특유의 성격이 있어요. 근데 네. 경상도도 경북하고 경남하고 나뉴어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 얘기 했었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듣는 경상도 사투리는 대부분 부산 사투리예요. 부산 사투리가 배우들이 배우기가 조금 수월타더라고요. 제가 구분 드릴게요. 그러면 부산 경남에서는 구경란이, 구경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구 경북에서는 구경란. 맞아. 구경란, 구경란. 우리 삼촌들 아빠 다 구경란, 구경란 이래요. 이렇게 해요. 맞아요. 근데 봐봐요. 구경란, 구경란도 대구 아니, 경상도 사투리 가죠. 근데 구경란 이것도 사투리 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경남은요 뒤로 빼요. 이게 느려요. 구경라이. 근데 대구 경북 강세 앞에 줘요. 구경라이, 구경라이. 이거예요. 그 대한민국, 대한민국 맞죠? 역시 확실히 찝어주시는군요. 이제 정리를 잘하죠. 방금 되게 좋은 질문을 하셔가지고요. 다시 카메라 켰습니다. 여행을 오래 하면 해외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외로움이 들고 지겨움이 들고 이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여행을 굉장히 자주 다니시고 또 오랜 기간 다니시는 것 같은데 최소 어떤 나라 어떤 도시를 가면요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가면 저는 최소 한 달을 살아요. 근데 그런 감정이 반복적으로 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여행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냐면요. 제가 베트남하고 태국 여행 영상들에서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데 제 영상에는 뭐 풍경 보고요. 뭐 문화재 보고 하는 것도 있긴 해요. 뭐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을 만나요. 현지인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들과 제 동화에서요.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통틀어서 처음 만난 사람 집에 잡은 적이 있어요? 아니요. 꿈도 못 꾸죠. 꿈도 못 꾸죠. 저는. 네. 그냥. 그냥 사, 아니. 아니, 어서 살래요, 그냥. 베트남에 갔는데, 비자가 이제 끝난 거야. 만료돼서 이제 귀국해야 되는데, 거기 부자 형님이. 네 베트남 더 있고 싶냐고 하니까 있을 수 있으면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비자 뭐 알아봐 주겠대. 그래서 뭔 소리냐. 비자를 알아봐 준다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법무부랑 상관없이 그쪽 정부랑 쇼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골프클럽 사장이야. 실내 골프장이 아니라 막 산 막 이런 거 깎아가지고 사장이야. 그 안에 호텔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에게 골드 비자를 줄 수 있대 나한테. 그래서 나는 골프채 잡아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부를 하고 골프채를 잡고 이제부터 프로 선수를 공부를 하는 걸로 그냥 하면 된대. 선수 지망생으로.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추우니까 필드로
어, 해당 사과하니까. 어, 여기에 고발 왔다. 와서. 그래.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 그 영상 보면, 그날 처음 만나가지고 두 시간 술 먹었는데, 결국에 자기 딸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러브 헐. 마무리. 나 싱글 안 할래. 딸들이래요. 와, 이쁘다. So beautiful. 만나고 그래. 아직 그런 게 있었어.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요. 아, 사람 때문에. 안 질리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으로 여행을 할 때마다 온다면, 충분히 계속 하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진짜 아니, 새로운 아니.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정말 너무나 신기한 인연들을 만나고 너무나 신기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오,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뭔가 포장지를 뜯는 느낌? 그렇군. 그러니까 이게 이 베트남하고 태국은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게 제가 한국 남자라서 해요. 이 한류가 있거든요. BTS의 힘. 한국 남자를 만난 거예요. 한국 남자랑 이 대화를 처음 해본 거야, 실제로. 그리고 같이 술을 먹었어.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냥 연예인 보듯이 보더라고. 기분 그래. 아니, 내가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나 그 형님이 제일 충격적이었어. 내일 몇 시에 떠나야 돼? 그러니까 아침 7시 차인데요. 그러니까 오후로 한 2시나 4시로 미루고 딸 좀 만나보고 가래. 밤 점심만 함께 하자. 그래서 딸 뭐 하냐고 그러니까 2학년이래. 아, 그 대학교 뭐 이렇게 휴가 뭐 오는가 보다 했는데 또 만났는데 고등 2학년이래. 고등 내가 그 며칠 전에 그 형님이 이제 제가 어디 가도 제 나이를 맞춘 사람이 한국인이든 외국인 아무도 없어요. 이때까지. 제 나이 좀 동안이신 것 같아요. 사장님도 동안이. 상부상조입니다. 못 맞추니까 그 여권을 보여줬는데 외국인이라서 못 믿는데 나중에 술 좀 더 먹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 이 여권 집어넣고 너 무조건 이러는 거예요. 너 무조건 이러는 거예요. 그날 이제 딸 만날 때도 너 이제 번역기로 그러는 거야. 너 여권 절대 꺼내지 마. 딸한테 너 서른 내라고 해놨으니까 절대 너 여권 꺼내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 양반은 이 주머니 안에 담배 한 갑이랑 오토바이 키 하나 딱 들고 다니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뭐 밥을 먹든 뭐 술을 먹든 그냥 먹고 그냥 가. 결제 안 해. 그러면 몇 시간 뒤 혹은 그 다음날 누가 와서 결제해준 거.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여행을 할 때 관광이 아니라 관광이 아니라 그냥 살러 가는 느낌이다. 그죠? 그러니까 동아대에서 침투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여행 가도 제 영상 보면 막 새벽에 한 2시, 3시에 그냥 쏙 나와가지고 막 촬영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들은 새벽에 어떻게 살지? 아예 그 나라 그 도시에 가서 그냥 내가 정말로 주민처럼 동화되어 있는 삶을 살고 오시네요. 굉장히 매력적인 삶이다. 그 여행 유튜버들 보면 막 이렇게 좀 액티비티 하잖아요. 네네. 막 어디 막 문화재도 보고 박물관 가고 뭐 좋은 맞아요. 명소를 돌아다니는데 저는 명소 제 영상 그 베트남이랑 태국에서 뭐 명소 갈 때마다 아 요거 왜 명소냐고. 도대체 여기를 왜 명소라고 해? 여기 도대체 뭔 근거로 명소냐고. 근데 계속 손을 두들거려요. 왜냐하면 유명한 명소 가면 거의 관광객들, 여행객들이 뜨내기예요.
그러니까 적을 안 줘. 아.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우리 한국만으로도 동네 식당가야지 우리 이렇게 정주고 얘기하고 하는데 뭐 터미널이라 이런데 식당 가면 그런 거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오늘 온 메시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태국 말이에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번역기를 돌리는 거예요. 아. 근데 잘 써요 제가 번역기를 이렇게 재차 확인하면서 하는데. 아주 이 친구들 그냥 연락하고 살아요. 우리 최소 선수 아줌마 최근에 부동산업 사업하셨는데 태국 최소 선수 전지. 아, 영상 보세요. 지금 오늘 구독 신청하셔가지고. 아, 저 이미 구독 신청했어요. 여러분도 지금 구독 신청하세요. 구독. 야, 오늘 영상 이거 닭곰탕 하나 찍었는데 영상 분량 엄청 나오네. 근데 되게 노력형이시다, 그죠? 아니, 노력 안 해. 아니, 근데 그냥 흔히 지나갈 수 있는 인연? 흔히 지나갈 수 있는 일들? 여행이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저렇게 번역기까지 해가면서 연락을 하고 또 사진을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되게 노력해야 하고 또 진심으로 대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에 살아도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 막 연락하고 안부 묻고 같은 한국말을 써도 그게 잘 힘든데, 먼 타국의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노력하시고, 그리고 만난 사람들에게 되게 뭔가 진심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태국하고 베트남 여행 마치고 와서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들은 여자들밖에 없어요. 누나들, 아줌마들, 할머니들, 그리고 뭐 동생들도 있는데 저를 다 남자로 생각해요. 아, 킬러구나. 아니, 킬러구나. 아니, 진짜로 나 남자들. 아, 네 어디가 매력적일까? 몰라. 한류 때. 아, 한류가 크구나. 아, BTS가 큰일 했네요. 너무 오래 수다 떨어붙다. 이제 저녁 장사 준비합니다.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저기,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타.